제네시스 GV80 페이스리프트와 GV80 쿠페가 외관부터 인테리어까지 드러났고 차후 등장할 풀체인지 모델의 출시일과 스펙까지 유출됐습니다. 차세대 플랫폼 적용 등 충격적인데 대체 어떤 소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출시할 신차를 모두 EV로 만들겠다는 제네시스는 전동화의 바람을 맞이한 프리미엄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지금 2023년이 내연기관 제네시스와 전동화 제네시스의 중간 지점인데요. 이 시기에 GV80 페이스리프트와 GV80 쿠페, 그리고 GV80 풀체인지 전기차까지 업데이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 GV80 페이스리프트와 쿠페입니다. 현행에서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외관부터가 특별합니다. 디자인이 두 종류로 나오는데요. 두 줄이 나란히 그어진 새로운 격자무늬 그릴이 있고 G90처럼 두 개의 그릴이 겹쳐진 듯한 레이어드 디자인은 스포츠 트림으로 출시됩니다. 헤드램프의 경우 G90에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방식이 적용돼 더 밝은 광량과 더 촘촘한 두 줄 디자인을 선보일 것인데요. 다만 지금의 일자 DRL 라인은 그대로 유지되며 방향 지시 등 역할도 그대로 맞습니다. 범퍼의 경우에도 그릴처럼 두 종류가 나오는데 조금 더 단정한 일반형이 있고 격자 무늬가 크게 박힌 스포츠 디자인이 있습니다. 휠 역시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되며 주로 두 줄 장식이 포착되고 있네요. 작은 휠도 있고 컨셉트카처럼 크고 입체적인 휠도 있죠. 루프라인의 경우 새롭게 추가된 쿠페 모델에서 날렵한 디자인을 뽐내며 이 주홍색 컨셉트카부터가 양산형에서 디테일만 좀 바꿔 나온 것이기에 어떤 느낌이 들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네요. 후면부에선 새로운 범퍼 디자인이 투입돼 역동적으로 변하고 포착된 머플러 디자인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플러가 있는 듯 크롬 라인만 그어둔 녀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좀 더 커진 오각형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은 머플러가 두 개로 쪼개진 쿼드 머플러가 있죠. 아마 스포츠 트림 전용이 아닐까요? 이 밖에 쿠페 모델 전용 전동식 스포일러가 개발됐으나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컨셉트카처럼 좌우가 이어질지도 관전 포인트죠. 실내에선 센터 페시아부터 센터 콘솔까지 완전히 환골탈태된다 알려졌으며 놀랍게도 LG가 개발한 27인치 OLED 스크린의 적용이 보도됐습니다. 중국형 포드 익스플로러의 터치 디스플레이가 27인치이니 이 정도 크기의 통짜 스크린이 배치된다는 뜻인데요. 물론 절반은 클러스터로 써야 하기에 아무래도 캐딜락 리릭과 비슷한 모습이겠으나 하나로 이어진 파노라마 스크린이라는 데 그 광활함이 기대됩니다. 자, 신차 구입하려는 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껏 신차 살 때 고민이 참 많으셨죠? 지금부턴 달라집니다. 이제 단 한 번의 견적 신청으로 최대 20명의 딜러 견적을 받는 신차 연구소 카랩이 있으니까요. 신차 비교 견적 어플리케이션 카랩. OLED 특유의 진짜 검정색을 보여주는 선명함과 넓은 시야각 역시 예상되네요. 차량용에 많이 써온 층이 두 개인 투스택 텐덤 구조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번인 현상까진 염려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2열 독립 공조 시스템의 적용이 보도됐죠. 엔진 라인업에 변화는 없으며 에어 서스펜션의 신규 도입 역시 없다 알려졌습니다. 출시일은 올해 10월로 알려졌으며 쿠페 모델은 내년 초쯤 출시됩니다. 평균 200만원 이상의 차량가 상승을 점치는 분위기이죠. 두 번째는 GV80 풀체인지입니다. 코드명 JX2로 제네시스의 주력 전기차가 될 예정이죠. 플랫폼은 EGMP의 후속작인 EM 플랫폼이 도입되며 차체는 5m를 넘어가 대형급에 한층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네시스 X 컨셉트에서 보여주는 윙 페이스가 적용된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시선이죠. 최근 특허 출원한 B필러가 없는 코치도어가 GV90에 적용된 다 알려졌는데 GV80에선 어떻게 될지 관전 포인트이며 현재 GV80에 탑재돼 공도 테스트 중인 라이다 센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이네요. 레벨 3 자율주행 역시 지원하겠죠. 지금의 배터리에서 50% 개선된 에너지 밀도를 적용한다는데 G70 풀체인지가 113.2kWh의 배터리 팩이 예정됐기에 이보다 큰 용량, 그리고 최대 800km 수준의 주행거리를 확보한다 알려졌습니다. 2026년 하반기 출시가 확정됐으며
있으며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생산되네요. 차량가는 7천만원 중반집 시작으로 시장은 점치죠. 자, 이 정도 페리와 풀체인지 라인업이라면 GV80 시리즈가 여러분의 지갑을 열 수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팟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